안녕하세요, 컬캔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제 다스에다가 드래곤 라이플처럼 이렇게 커스텀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처럼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 제작 과정과 간단한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그제 라이플을 보여드리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제작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이 라이플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제작 과정의 영상이 굉장히 짧게 제가 지금 편집을 했지만 실제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물론 제가 이 전체적인 용이 머리를 만든 거는 하나도 없지만 만들어주신 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게 거의 두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두달 정도 걸려서 이 전체적인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 이용 라이프를 만든 계기가 된 거는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임 중에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라이플 중에 용 머리로 커스텀이 된 총이 있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만들고는 싶었는데 뭐 방법이 없었죠.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커스텀 된용 머리도 없었고 어디서 구할 수도 없었고 3D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디다가 의뢰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반포기했죠. 기존에는 제가 이런 LED 불빛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 만들었었어요.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용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전혀 뭐 어떻게 구할 데가 없었는데 제 커뮤니티로 마지막으로 올렸을 때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 중에 피토이 님이 이런 관련 업계에 있으셔서 저를 기꺼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셔갖고 정말 그때 그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정말 이거 제작하는데 저 때문에 괜히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은 것 같아요. 또 업무도 있으셨을 텐데 거의 두달 가까이 뭐 시간을 내셔갖고 계속 이거 작업만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꼭 만나게 되면 제가 그럼 보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싱크로율이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그 게임에 나오는 용 머리하고 실제 이렇게 지금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뽑아주신 게 거의 똑같아요. 정말 저 받아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이렇게 스케줄이 똑같을지 모르고. 그리고 이 처음에 원래 제작을 하려고 했던 거는 그 게임상에서는 아무래도 총알이 좀 길게 나와요. 용이 약간 그걸 물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돼 있었는데, 저는 이 총알이 길지가 않고 이 소형기 GSMC에서 나온 삼각 소형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비슷하게 이 소형기의 칼라 파트 부분이 앞으로 조금 나오게 하려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만드시는 과정 중에 이게 너무 이제 소형기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약간 이용 머리의 부분이 약간 좀 언밸런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서 용머리의 입이 이 소형기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물고 있는 듯한 표현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이게 제작 과정을 제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드린 건데, 그 영상을 저도 봤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지만, 그 영상만 봐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용머리가 이게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석이 있어서 서로 맞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게임용에 나오는 용 머리와 얼마나 싱크로율이 똑같냐면, 원래 턱 부분에 여기 비어 있거든요. 똑같이 비어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위에 뿔 부분,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 거의 디테일이 거기에 나오는 그 게임상에 나오는 용 머리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 똑같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 만든 과정의 영상을 봐도 굉장히 고생하신 것만큼 정말 모양이 잘 나왔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용머리는 이 GSMC 소형기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부착을 했을 때 전혀 이동이 없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전용 소형기를 사용해야지만 이걸 할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만의 소장용으로 진짜 어디에도 없는, 저딱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아이플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머리를 보시면, 원래는 이 뿔이 이쪽에 지금 세 개가 있죠. 세개 길게 있고 이쪽에 부러진 듯하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 양쪽이 다 똑같은 길이었는데, 이거 지금 만들고 나서 처음에 제가 게임 때 사용을 했어요. 그때 여기가 부러졌어요. 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게임을 안할때 잠깐 휴식 시간에 라이플을 옆으로 내려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부러지고 나서 알았는데, 내려놓을 때이 뿔이 먼저 닿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무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약하더라고요. 뿔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력이 좀 없어서 좀 약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게 때문에 이게 짓눌려서 이 부분이 딱 지금 부러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예 부러졌으면 정말 이상했을 텐데, 마치 그냥 뿔이 좀 잘려나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부러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약간 이제 피 느낌을 나게끔 다 칠했는데, 더 커스텀이 더 멋있게 된것 같아요. 아마 안 부러졌으면 이런 걸 몰랐을 텐데 더잘된것 같고, 제가 이거를 2개 정도 더 뽑아서 원형 상태를 하나 유지하는 거 하고, 불꽃 트레이서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그 하나를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 라이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 LED 보이시는 거는 제가 기존에 콜 오브 듀티에서 나왔던 커스텀 됐던 총들을 따라서 이미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LED 불빛은 총 7가지 모드로 이렇게 반짝이게 할수 있는 모드를 해서 커스텀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액세서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게임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바꿔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를 따라해서 이쪽에 달아놨습니다. 요거는 키보드 자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네. 이눈 모양 같은 경우는 빨갛게 좀 약간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빨갛게 양쪽에 색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빨 부분. 이빨 부분은 자, 보시면 하얀 부분으로 색칠을 했고, 이빨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앞으로 가면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어요. 이게 앞에 이 GSMC 소형기가 칼라 파트 부분이 이제 빨간색이 이 앞부분에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빨간색으로 칠한 겁니다. 약간 이제 피의 느낌을 나게끔 했고, 이 정면, 보시면 이 정면에는 다 완전히 빨간색이고요.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이제 이빨의 하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섞여 있어요.
용의 이빨로 꽉 물었을 때 가운데는 아무래도 이제 꽉 무는 힘이 세니까 빨간 게 많이 묻었고, 이 옆니빨 쪽은 좀덜 물리니까 약간 피가 덜 묻은 느낌으로, 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칠했습니다. 요 앞에 이 보시는 요 부분, 매결 부분은 원래 제가 해골 모양으로 했었거든요. 이제 용 머리를 부착하고 나서는 이제 기사 모양으로. 이게 컨셉이 약간 이제 이 기사와 용은 중세시대 영화에 많이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걸 컨셉으로 해서 기사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기사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칠했고, 여기 약간 이제 좀 싸운 흔적처럼 나오기 위해서 약간 세 개의 상처, 투구의 상처를 낸 것처럼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커스텀을 했고, 또뱀 비닐 모양의 가죽을 따로 주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씌웠습니다. 이게 진짜 뱀 비닐은 아니고요. 약간 얇은 가죽에 뱀 비닐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주문을 해서 양쪽에다가 다 이렇게 커스텀을 좀 해놨고요. 끝에는 전체적으로 도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 양이 제가 주문한 양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최대한 남은 양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원형으로 좀 돌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짜투리 남은 걸로 이 부분을 약간 좀 찢어진 느낌으로 나게끔 부착을 했습니다. 제 스타일이 거의 실제 총과 똑같은 수준의 이 디자인, 커스텀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물론 이 디자인 자체가 그런 총에서, 그러니까 그런 실제 총의 범위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기는 한데, 최대한 원래 총에 대한 원형은 최대한 살리면서 이런 커스텀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언젠가는 또 이게 실증이 나면 뭔가 다른 디자인을 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당분간 아니고 꽤 오랫동안은 아마 이 디자인으로 계속 갈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마 아마 꽤 오랫동안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 피토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꼭 오세요. 필드 오시면 제가 밥이든 뭐든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은 파이어 드래곤 라이프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